네, 안녕하세요. 스타부스타 팬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피터입니다. 네, 여러분 이곳은 저의 개인 연습실입니다. 이곳에서 랩 연습과 보컬 연습을 하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영상은 제가 요즘 새로운 취미에 빠져 있습니다. 궁금하신가요? 제가 평소에 노래 만드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멜로디 라인을 만들고 또 노래 가사를 쓰고 이렇게 노래를 만들고 부르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미리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음악을 만드는 것에 빠져 있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고 또 배운 적도 없기 때문에 짧게나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으니까 재밌게 봐주세요. 그러면 음악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음악을 만들기 전에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영상이냐면 태국을 홍보하는 영상인데요. 태국이 어떤 나라인지 잘 보여주는 영상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한번 어떤 음악을 만들지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건물들이 너무 예쁜데요? 이게 영상에서도 이 정도면 실제로 보면 진짜 웅장하고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와, 너무 멋있어요. 본격적으로 음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을 만들려면 첫 번째 사운드를 골라야 돼요. 아까 영상을 봤을 때 굉장히 웅장함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 웅장함을 표현하기 위한 소리를 제가 찾아서 녹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웅장한 헤드를 깔아봤습니다. 두 번째는 이 웅장함을 좀 더 빌드업 시켜줄 사운드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눈 감고 상상해보세요. 그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 앞에 있어요. 그런데 태국의 날씨가 덥잖아요. 갑자기 바람이 불어요. 태국의 그 따뜻하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러면서 태국의 기운을 느낀다고 생각해보세요. 바람이 불어옵니다. 베이스. 느껴지세요? 태국의 그 웅장함이. 웅장한 사운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세 번째로 그 건물을 멀리서 보면 웅장함이 느껴지거든요. 하지만 가까이서 보면 또 막 엄청 예뻐요. 색깔도 화려하고 보석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막 꽃도 있고 엄청 막 아기자기하고 예쁘거든요. 그래서 그 감성을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크리스탈 같은 그런 예쁨이 느껴지지 않나요? 마지막으로 기타 사운드와 드럼 사운드를 추가하면서 곡을 완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사운드를 선택한 이유는 현대적인 느낌을 담기 위해서 이렇게 기타 사운드를 선택했는데요. 영상에 보니까 태국이란 나라가 그런 나라인 것 같아요. 옛날의 전통과 역사를 잘 보존해왔고 또 지금의 신도시적인 그런 현대적인 느낌이 두 개가 공존하는 그런 두 개를 다 느낄 수 있는 그런 나라인 것 같아서 처음에는 전통적인 느낌을 표현하다가 이제 중간 부분에 현대적인 느낌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드럼 사운드는 제가 만들 수 있는데
시간상 이제 드럼 샘플을 이제 이용해서 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을 완성했습니다. 짧지만 음악과 영상이 잘 어울리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영상 재밌게 잘 보셨나요? 사실 너무 많이 부끄러워요. 아직 제가 이걸 배워본 적도 없고 그냥 심심할 때마다 혼자 이렇게 취미삼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도 저의 새로운 취미를 여러분들께 공유할 수 있어서 저는 좋았던 것 같고요. 계속 하다 보면 또 더 좋은 그런 음악들을 만들 수 있겠죠? 여러분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다음번에도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주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